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강진 씨의 못난 내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제가 작곡을 했는데 강진 씨의 데뷔 음반에 이제 수록됐던 그런 노래인데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네요. 삼각관계라는 노래도 네,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발굴돼서 히트가 됐는데 요즘 들어서 세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부르시길래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창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눈물이라면 애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니우쳐도 부질 없는 일. 네, 지금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완전히 정통 트로트죠,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키교가 많이 소요되고요. 네, 그리고 감정도 중간중간에 많이 소요돼서 문자 그대로 키교와 감정. 노래 좀 한다 싶은 사람이라면은 옳거니 요거야말로 내 노래다. 네,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음은 중점에서, 중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죠. 대신 여기는 감정으로 예쁘게 소화를 해서 들어갑니다. 둘, 셋, 넷, 쿵. 사랑이 네, 꺾으면서 이 자를 놓았습니다. 사랑이 먼저 랑자를 랑 하고 이응자 받침을 한 번에 붙이고 그것을 비성조로 넣어서 니로 연결합니다. 사랑 이렇게 바로 붙이는 거하고 사랑이 이응자 받침을 안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사랑이 눈물이라면 눈 이거는 예령음이죠. 은을 먼저 주고 눈 들어가죠. 운을 먼저 주고 눈물이 이렇게 됩니다. 눈 이건데 눈물이라면 리 꺾어놓고 이 또 보조음을 주고 꺾어라 보조음 주어라 리 온 꺾는 목이 되는 것이네요. 눈물이라면 네, 눈물이라면 그 다음에 쿵 애당초 믿지 말 것을 믿 얘기도 마찬가지로 믿을 네, 통튀기 하지 않기 위해서 예령음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애당초 믿지 말 반 꺾는 목 끝 것 세 개를 줬습니다. 이동하는 음정이죠. 믿지 말 것을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예쁘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기교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네, 요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죠? 이중 꺾는 목을 쓰면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이중 꺾는 목 어떻게 쓰느냐? 거에서 먼저 하나 올립니다. 올려놓고 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 올라간다 해서 이중 꺾는 목입니다. 거에서 올려라 또 올려라 내려라 또 내려라 이렇게 네, 그래서 두 번 올리고 두 번 내리고 것을 애당초 믿지 말 것을 것을 예쁘죠, 그죠? 그것이 이중 꺾는 목입니다. 애당초 믿지 말 것을 쿵 내 곁에 머무를 때 엄머 네, 역시 마찬가지로 멋자 앞에다가 네, 예령음 어를 붙여서 엄머 했습니다. 내 곁에 내 자도 마찬가지로 은내 해서 예령음이죠. 쿵 내 곁에 머무를 때 요거는 반 꺾는 목.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네, 여기서 조금만 해서 왜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호들갑을 왜 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헤어졌기 때문에 내 곁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박대를 해서 이렇게 이별을 당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후회하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니우쳐도 부질 없는 일 니우쳐도 역시 니우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소리를 주르륵 네, 밀어줍니다. 니우 네 그리고 뒤집는 목을 같이 주면서 니우쳐도 부질까지 주고 꺾고 눈일 이동하고 꺾어라 눈일 뒤에 있는 이동하는 등을 붙여라 네 그래서 니우쳐도 부질 없는 일 콩 내 맘도 모르는 채 는 반 꺾는 목이죠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떠난 네 붙여서 이해해주는 것은 뒤에 있는 박자를 앞으로 붙여서 노래하는 것은 박자를 당긴다 당김음 싱커페이션이라고 합니다 떠난 네 순식간에 휙 막 이렇게 스피드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죠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그 꺾어놓고 타고 넘어라 사람 반 꺾는 목으로 타고 넘습니다 떠난 그 사람 야속터 생각하면 네 여기서 왜냐하면 그 사람 떠나간 사람을 야속타고 내가 생각하면은 남몰래 소리 없이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한 대가 막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펼쳐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갈성이라든지 복성이라든지 갈성과 복성 이 호소력의 노래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여기다 가져오는 겁니다 떠난 그 사람 야속터 생각 까지 복부의 힘을 120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호소리 있게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쿵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에 계속해서 갈성과 그리고 복성을 써서 호소력 가슴에 가 밑에 사이시옷을 줘가지고 갓 해가지고 더 강조하는 그런 네, 센 발음, 억센 발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저금화 현상이 일어나도록 네, 이렇게 느낌상 그렇게 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가는 뭐냐면은 사이시옷이라고 하죠. 시옷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가슴에 스매 이게 경음화 가슴에 소리 다시 한번 소리에서 2차 복성을 줍니다. 네, 소리에서 복부의 힘을 붙여가지고 강박자 가슴에 소리 없이 소리 네 요거 요 이동하는 음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최고의 노래의 맛을 내는 그런 비법이랍니다 그렇죠 가슴에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시 야 여기는 정말 기교가요 금방금방 막 이렇게 금강산에 네, 1만 2천 봉우리 같이 막 구비쳐 넘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면 얼마나 여러분의 노래가 날개를 달겠습니까? 정말 화려해지겠죠? 가슴에 소리 없이 온 꺾는 목 흐르 당기는 것을 뭐라 그랬더라? 네, 싱카페이션 흐르는 꺾으라은 네, 뒤에 이동하는 음정 붙여라 그래서 꺾고 뒤에 두 개를 붙이는 것은 다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식구라는 것을 이름을 붙입니다 포뮬라라고 합니다 공식구 흐르는 눈물 흐르는 눈물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뭐 싸웠다 또 서로 또 다시 뭐 화해했다 또 뭐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일어난 모든 그 사랑 싸움 그 다음에 또 화해 또 서로의 갈등 네 그리고 이별 이 모든 사연들을 아 하나로 그냥 이렇게 압축을 한 것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네 막 꽃피는 봄 화면이 딱 나왔다가 거기다가 슬며시 그 화면하고 겹쳐가지고 눈이 내리는 그런 딱 화면으로 뒤바뀌죠. 그렇죠? 천천히 이런 것을 오바랩이라고 그러잖아요. OL. 그래서 이 노래에도 오바랩이라고 하는 기법이 바로 이 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통해서 오바랩이 되는 겁니다. 꺾어라. 세 개를 붙여라. 이 못난 내가 넘어가기 전에 한 바퀴 휙 꺾어서 넘어가죠. 이 못난 난 위로 한 바퀴 꺾어둡니다. 네, 위로 한 바퀴 꺾어라. 이 못난 내가 다시 한번 네 호소력을 이제와 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자책하는 장면이죠. 이제와 누굴 예령하면 누굴 뒤집으면서 예령함입니다. 이제와 누굴 원망해서 한음을 올려라 또 올려라 꺾어라. 이것이 아까 무슨 꺾는 목? 그렇습니다. 이중 꺾는 목. 원망히 꺾으면서 소리를 놓고 그리고 이거는 슬퍼야 되니까 복부를 목 바이브레이션이 아닌 복부를 들어가지고 아주 슬픈 그런 느낌을 줍니다. 원망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요걸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눈물이라면 애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뉘우쳐도 부질 없는 일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랑 야 속다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아,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망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봐도 확실히 강진 씨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정말 최고의 반열에 있는 그런 가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교, 감정 이런 것을 정말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한번 배워보겠다 하는 분들도 이 노래에 마구마구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